이건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였고, 교육 시스템이 뭐 변화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뱅킹 모델이라고 부르는 그 교육 체계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자, 보면은 사람들이 종종 다르게 정의를 한대. 교육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는데요. 왜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교육의 본질이 다소 플로이드, 유동적이라서 그렇대요. 즉, 교육의 본질 자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도 다르겠죠. 그래서 일단 교육이라는 건 약간 유동적이야. 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당연히 교육에 대한 얘기하는 글이고요. 플로이드 중요한 포인트겠죠. 뭐 하냐, 전승범. 자, as가 여기서는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의 의미로 지금 쓰였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different 단어 같은 거, 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다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화하는지, 뭐, 어떤 정의가 다른지를 설명을 해줘야겠죠. 거의 600년 전에요. 인쇄기가 바꿨대, 방식을. 근데 어떤 방식을 바꿨냐? 대부분의 교육이, 많은 교육이 발생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인쇄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밑에 이제 뭐, 인쇄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고, 여기서의 초점은 뭐야? 바꿨어 라는 거야. 즉 앞에서도 플로이드 변화시켰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라 그랬잖아. 그래서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교육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 체인지드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였겠죠. 그 다음에 600년 전에 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과거 시제 쓴거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바뀔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체인지 단어 체크하고, 자, 명사, 명사, 동사라서 뒤에 있는 명사, 동사 묶을 거예요. 그치? much부터 occurred까지 묶을 거고요. 보면 알겠지만, education이라는 건셀수 없기 때문에 앞에 many가 아니라 much랑 같이 쓴 거죠. 뭐 간단하게 many 쓸 거야, much 쓸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occur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동사지, 발생하다란 뜻이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고,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다른 거 지금 필요 없어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지. 그렇기 때문에 way랑 what 사이에 뭐가 생략이 된 거야? 라고 한다면 관계 부사요. 그렇죠? 그래서 way랑 how랑 같이 못 쓰기 때문에 하고 생략한 거고요. 만약에 무언가를 넣고 싶다면 대신에 in what 같은 거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여러분 반복했기 때문에 쓰진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왜 저러지? 라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쓰셔야 돼요. 대신에 in what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래서 시작했어. 인쇄기가 등장하면서 교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은 읽기 시작했어요, 정보를. 뭐랑 같이 읽기 시작했냐면, 정보와 함께요. 선생님이 공유해주는 정보와 함께 읽기 시작했대. 이게 인쇄기랑 무슨 차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옛날에 이제 선생님이 말로만 했어. 근데 지금은 그 말로도 하고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책으로도 나오니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됐어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begin 같은 경우는 뒤에 ing도 올수 있고 to도 올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reading을 썼지만 to read도 바꿔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coupled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begin이라고 해서 동사가 끝났어. 그쵸? 그럼 병렬 구조로 동사 또 이어져요. 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information을 수식해주는 분사죠. 커플 하면은 두 배로 하다, 연결 짓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information이 연결되는 거야. 선생님이 말해주는 정보랑 연결되는 거니까 PP로 받았고요. 그럼 여기도 지금 명사, 명사, 동사 있잖아. 그럼 a teacher부터 share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information 꾸며줄 거고, 누가 봐도 선생님이 뭘 공유하는지 목적어 빠져있죠. 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자리구나.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학생이 지금 선생님 녹음해주고 책으로도 읽어요. 되게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 그러면은 학생이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는지, 정말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시험이나 보고서 같은 것들이 종종 요구돼요.
뭐 하려고 평가하기 위해서요. 그 기억의 정도를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뭐 페이퍼나 아니면은 테스트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라고 해서 교육 체계에 대한 그냥 구체적인 설명이었어요. 자, to ensure 같은 경우 지금 뭐뭐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됐죠. 그치? 그래서 해석 정도만 주의하시면 되시고요. that부터 information까지 한 덩어리였어. 앞에 지금 선행사 없잖아. 그럼 뒷문장이 완전히 하겠죠.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정보를 이라 그랬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 있는 정보, 이 정보가 앞에서 선생님이 준 정보, 이 읽은 정보 연결되는 거지. 따라서 문장 삽입 포인트로도 쓸 수 있고요.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eadlined를 썼어. 대각어를 썼죠. 학생들이 정보를 보유한 게 먼저야? 그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야? 보유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거죠. 그래서 얘가 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대각어 세제를 썼다. 헤드피피 그랬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require 이란 동사는 얘가 오형식으로 들어갈 때 뒤에 목적어랑 to 부정사, 목적격 보어자리 이렇게 들어갈 거야. 즉 to 부정사만 올 수 있는 애야. 근데 지금 여기는 수동태로 쓰이면서 목적어가 빠져있죠. 대신에 뒤에 목적 보어자리에 쓰였던 to 부정사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자리는 to 부정사밖에 안 돼 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어 빠져서 수동태로 바뀌었어도 너 to 쓸 거야? making 쓸 거야?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원래 to 부정사만 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밑에 이제 that retention 같은 경우는 그 보유를 얘 지시 형용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대신 자,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 정보를 이렇게 다운로딩, 받아들이는 것은요? 라 그랬어? 왜 다운로딩 한다 그랬어? 약간 학생이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유해줘. 책을 읽어. 계속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this downloading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축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빈칸 뚫어놓고 뭐 들어갈 거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죠. 정보가 그냥 나한테 막 이렇게 오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 다음에 this downloading 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고요. 근데 얘를 어디다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조금 헷갈리는 게 이 this downloading이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이 부분이잖아. 그쵸? 근데 그 가운데에 이 내용이 껴있기 때문에 얘를 주고 너 어디다 집어넣을래? 라고 하면은 여기라고 헷갈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정보를 이렇게 다운로딩 한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어요. 뭐라고 알려져 있냐? 뱅킹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뱅킹 모델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 걔가 하는 것은 그것이 감소시킨다. 학생들을 감소시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뭔가 뭐라고 할까? 약화시키다? 하락시키다? 이 정도였죠. 자,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약화시키냐면 being a critical and independent thinker 뭔가 비판적이고 독립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는 애들이었어. 근데 거기서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냥 receptacle 이라고 하면 뭔가를 받아들이는 통, 용기 정도였죠.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정도로 전락시켜버려요 라는 의미였죠. 즉 뭔가 내가 스스로 비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이었어. 근데 학교 체제가 교육 체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나는 그냥 정보를 받아들이는 역할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냥 receptacle 같은 걸로 전락시켰어요. 이거 안 좋은 거에서 안 좋아졌어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reduce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문장 가지고 문장 삽입 물어보면 헷갈리기 쉬워라 그랬죠. 왜? 하나 건너뛰고 앞에 있는 문장이랑 연결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연결고리 있지? 여기서부터 지금 무슨 얘기 시작되는 거야? 뱅킹 모델이라고 알려졌어라 그랬잖아. 그럼 이 문장 들어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 나와야 돼? 뱅킹 모델에 대한 얘기 나와야겠죠. 그 다음 문장 봐봐. 뭐라 그래? 뱅킹 모델이 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this downloading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뒤에 거랑 연결시켰을 때 봤을 때는 무조건 이 자리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뒷 문장 그 관계를 항상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정보의 다운로딩은 지가 아는 게 아니라 알려진 거니까 PPP 스튜디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드로 연결해서 문장이 두 개가 연결되고 있는 거지? 뒤에 보니까 what부터 now까지가 지금 주어절이에 쓰인 거예요.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여기 what이 뭐야? 라고 한다면 선행사 없죠? 걔가 뭘 하는지 목적어도 빠져있어요. 그 다음에 해석해보니까 뱅킹 모델이 하는 것은 what이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은 what 관계 대명사로 쓰인 거죠.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사로 쓰인 거고요. 자, is가 동사야. 당연히 문장 자체가 주어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단수 취급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f부터 fact까지가 한 덩어리로 묶인 거죠. 뒤에 다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럼 이 사이에 대접속사가 생략이 됐구나 라고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학생들을 전락시켜라고 했을 때 지금 from A에서 to B로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전환점 얘기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에 특징을 얘기하는 critical, independent, receptacle 같은 단어 정도 체크해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빙을 썼지. 당연히 from A to B고 전치사기 때문에 ing를 썼는데 이 자리에 이제 나한테 뭐 줄 거야? B 주고 맞게 틀리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지금 내 눈에는 사실 우리가 to B에 밑줄을 쳐놓은 순간 약간 거기에 꽂혀. 그거밖에 못 봐. 그래서 뭐가 안 보여? 이 from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to 그냥 잘 썼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지금 from A to B였기 때문에 무조건 전치사로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뱅킹 모델이라는 그 과정은요, 증가시킨다. 이걸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있냐? 선생님의 권력과 통제가 올라간대요. 뭐 하면서? Failing to recognize니까 인식하지 못하면서요. 뭘 인식하지 못하냐면 학생들이 그 이상이라는 거. 학생들도 그냥 단지 생각하지 않는 blank slate 하면 백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애들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즉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생님의 권력과 통제력만 강해지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두고 봤을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자, raise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죠. 선생님의 권력이 올라가 아니면 떨어져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ile 접속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 있는 문장 나와야 되는데 앞만 봐도 없죠. 그래서 아, 요 사이에 지금 실패하면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가 들어가요? 라고 한다면 뭐 이리지 정도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실패했어. 그게 뭔데? 뱅킹 모델이요.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 준 거고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즉 인식하는지 못하는지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얘가 실패했다는 거고 뭘 실패했는지 목적어까지 잘 나와 있어. 그래서 능동으로 썼는데 이 자리에 이제 ED 주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 데프터 슬레이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뱅킹 모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건 하나야. 학생의 능력을 보지를 못해. 이렇게 학생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못 봐요 이거거든.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겠지. 그래서 more than simply I'm thinking blank slate 라는 거 빈칸 문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어때? 생각하지 않은 백지 상태야. 비유적인 표현이지. 밑줄 쳐놓고 무슨 뭐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백지 상태 이상이다라는 건 학생들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지. 그치? 이건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에 의해서 얘 무슨 뭘 의미하고 있어? 라고 함축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1번부터 5번까지 선지 중에서 학생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학생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얘기가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컨셉은요. as placed 바뀌어요. 대체 그 확실하게 딱 고정이 되는데요. 어디에 고정이 되냐? The mind of student 학생들의 마음속에도 딱 자리 잡게 된대요.
근데 이 학생들은 R2O2 배워요. 뭐라고 배우냐? 그들이 subservient 하면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And 그 다음에 beholden이라고 하면 신세를 지고 있다고요. 누구한테?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걔네들의 너는 보수, 보조 같은 역할이고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학습하는 학생들 마음속에도 그 개념이 딱 자리잡게 된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개념이 뭐겠어? 학생들은 생각 못하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이요. 즉 앞 문장이랑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겠죠. 자, 개념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잡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BPP 수동태로 쓴 거고요. Squarely 하면은 확실하게 란 뜻이었지. 딱 내부 정사격, 정사각형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후부터 information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student 구현 설명해 주는 거죠. 당연히 student였으니까 and day로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보시고 학생들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거야.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re taught to 수정태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뭘 배우는지 대부터 information까지 한 번 더 묶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subservient나 beholden 이라는 단어 보시면 되겠고요. The keeper of information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그치?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해서 너는 나한테 지금 신세 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한테 정보 알려주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거의 통제를 하지 못해요.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그들 자신의 교육에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대요. 즉,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지금 들어갔던 거고요. Agile Result 연결사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얘도 문장 3이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제일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 건들 가능성이 크겠죠. 그 다음에 Little 써서 통제권 가져 못 가져 물어볼 수 있고요. 컨트롤 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little을 썼지. 따라서 이 자리에 few 주고 맞게 틀리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이 뱅킹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을 얘기해 주는 부분이죠. 학생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핑칸 문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면은 교육에 대한 얘기였어. 교육은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어. 그래서 인쇄기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어떤 식이냐? 교사는 지식을 학생한테 전달해줘요. 교사랑 학생 사이에 지식이 있는 거죠. 이걸 전달해주고요. 뭐 이거를 잘 받아들였는지 테스트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를 봤을 때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이 자체가 지금 뱅킹 모델에 설명해 주는 부분이었고 자 학생들도 계속해서 너네들은 나의 보조 같은 역할이야 부차적인 역할을 학생들도 인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교육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주제가 뭐예요? 라고 한다면 뱅킹 모델의 문제점이요. 그 문제점이 뭐야? 학생이 주체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 이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권위를 갖게 되고요. 학생들이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어때요? 뱅킹 모델에서는 임밸런스. 불균형이에요. 왜? 얘는 없고 얘만 있으니까. 이라고 얘기했죠. 뭐지? 교재 그거 하면 끝난 거야? 오답도 다 했고 나 너는 실력은 채점 안 했던 거 같은데 교재 그치? 구강만 채점했지? 구강 채점했지? 유정이 응 가도 돼. 자 13-1이요 13-1
1-1은 자존감에 대한 얘기였어. 그래서 부모가 자존감이랑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걸 해결하냐 아니면 회피하냐, 즉 부모가 자존감이 높아 낮아, 이게 그 애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보면은 1967년에 그의 책에서 쿠퍼 스미스가 처음으로 언급을 했대, 주목을 했어요. Positive relationship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지, 정적인 관계를 인식을 했대. 뭐랑 뭐 사이에? 자존감 수준에서요. 엄마랑 그들의 아이의 자존감 수준에서의 정적인 관계를 확인을 했대요. 즉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도 자존감이 높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모와 자식 사이의 self-esteem level, 그 영향력에 관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positive가 양적인, 정비례하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요. 뭐 positive 쓸 거야? negative 쓸 거야? 뭐 proportional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발견을 했어 처음에. 근데 그 이후에 Madina, Wells, Peterson이라는 애들이 상당히 활용을 했대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실을 활용을 했어. 뭐함으로써 그랬냐? 지적했어요. 대절이라고. 부모님이 실제로 보여준다고요. 그들의 아이들한테 자존감으로 이르는 그 경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얘가 조금 더 지적을 하면서 앞에 있던 그 사실을 활용을 했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룰 수 있냐? 방법에 의해서요. 그들이 그들 자신의 어려움, 갈등, 문제 등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으로 이르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라는 거죠. 중간에 이런 거 전부 다 제끼시고요. 하고자 하는 얘기는 포인팅부터지. 얘네들이 지적해서 주장했어. 이렇게요. 이 대절이라는 것을. 이 대절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일단 앞에서부터 보면은 made considerable use of, make use of 라고 하면은 활용하다, 이용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앞에 consider love를 줬어. consider love 이라고 하면은 상당한의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했어 이런 의미고요. 근데 어쨌든 뒤에 use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constant lovely 주고 맞게 틀리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this factor를 활용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 this factor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고요. 버스라는 연결사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기 좋겠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역점의 연결사를 썼지?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앞에서는 이거였지만 그걸 활용해서 다른 걸로 바꾼 거야.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약간 대조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but이란 걸 썼어요. 그냥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조금 바꿔서 썼어. 이렇게. 자, 그 다음 that부터 issue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했었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였어.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그 경로를 보여줄 수 있다고. 빈칸 물어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방법도 중요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데? 문제 해결하는 걸 보여줌으로써요. 그래서 둘 다 빈칸 문제 물어보기 좋아요. 자, 그 다음 앞에 보면은 쇼가 4형식이라서 아이들한테 경로를 보여줘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고, how 내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들이 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 라 그랬어. 즉 how가 방법이라고 해석이 됐다는 거는 앞에 the way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부사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문제를 해결한대. 앞에 children도 있지만 parents를 받아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지시, 대명사 확인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부모의 행동이 영향을 줄 거야. 어디에? 아이의 자존감이요. 부모가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줄 거라 그랬잖아. 즉 부모의 행동이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은요,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해요. 자,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immaturity, 미성숙하죠. 아이들이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걸 고려하면요, 부모님의 표현은요, 그 자존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을 표현하는 것이
is far more influential.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을 거래. 뭐보다 그들이 언어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보다요. 지금 계속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애들한테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해야 돼 라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애들이 아직 어려, 성숙하지 못해. 그러니까 같은 문제가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게 더 영향을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길게 얘기했던 걸 방금 이 문장에서 깔끔하게 정리했어. 뭐에 대한 얘기라고? 부모의 행동이 아이의 자존감에 영향을 줄 거야? 우린 지금 계속 이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주어는 impact이기 때문에 is로 단수 취급한 거 동사 정도 확인하시고 부정할 수 있는지 부정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undeniable 당연히 어휘 문제 물어볼 수 있겠죠. 자, however 연결사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앞에 기분부터 children까지 이렇게 묶을 거야. 왜 묶어요? 라고 하면은 콤마 찍고 기분 PP 형태가 쓰였으니까 분사 구문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아니고 분사 구문에서 시작한 건 맞지만 기분이 너무 자주 쓰여서 전치사로 바뀌었다 그랬지. 그래서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분사 구문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기분 쓸 거야? giving 쓸 거야? 더 자주 물어보고요. ing를 쓰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요. 단어 자체를 바꾸면 돼. 뭐? considering으로요. considering도 무엇 무엇을 고려하면 기분이랑 같은 의미예요. 위에서 정리해줬던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표현하는 거요. 그들의 해결책을 문제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expression이 뭐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 행동이요.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 즉 보여주는 거, 행동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기서도 parents expression이 주어기 때문에 이제 단수 취급한 거 보시고 그게 진짜 영향력 있어. influential 중요하겠죠. 말로 하는 것보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문법적으로는 far, 훨씬이라고 해서 비교급 강조해주는 표현과 what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된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이 what부터 bubbly 까지 왔던 거고 앞에 당연히 선행사 없고요. 뭘 가르치는지 목적어 빠져있고요. 그래서 what도 되게 잘 썼다. 그래서 이렇게 considering으로 와서 무엇을 고려하면 이라고 들어가면은 이것도 전치사예요. 근데 considered로 시작하는 것도 종종 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으로 우리가 consider, 목적어, 목적보어 이렇게 하지. 목적어를 목적보어라고 생각해. 이렇게 쓰였을 때 목적어 빠져서 considered라고 들어간 거고 얘는 이거랑은 지금 전혀 다른 개념이야. 여기는 considering은. 이렇게 considering 목적어, 목적보어 둘 다 나와 있으면 얘도 ing로 쓸 수 있겠지. 얘는 분사 구문이고 얘는 그냥 고려하면 이라고 하나 가지고 나오는 전치사예요. 약간 두 개가 다른 개념이야. 똑같이 생겼지만. 알겠어?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이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야. 둘 중에 하나겠지. 좋게 주냐 나쁘게 주냐. 그쵸? 그래서 부모가요 who face life's challenge 그 인생에서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 부모가요. 근데 이 어려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감이랑 관련된 어려움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직면했을 때 이거를 정직하게 직면을 하고요. 오픈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직면을 하는 이런 부모들 이 그리고 이런 부모들은 또 뭐 할 거야? 노력할 거예요. 시도할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할 거래. 뭐 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피하는 대신에요. 즉 딱 직면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모들은요. 그러므로 expose 노출시킬 거야. 그들의 아이들을 일찍이 pro self-esteem, pro가 붙으면 찬, 친 이거잖아. 그치? 친
자존감 문제 해결적인 전략에 노출시킬 거예요. 즉 자존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부모가 좋게 해결하면 아이도 그거 보고 따라 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까지고요. 엔드 지금 나와 있어서 두 개 같이 병렬 이루고 있는 거 보이죠? 후가 두 개 지금 parents 꾸며주고 있던 거야. 같이 엔드로 병렬 구조 이루고 있던 거고 선행사가 parents니까 둘 다 face, attempt, 복수로 수일체 맞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휘적인 거, 플러스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 담고 있는 단어들에 조금 집중하면 좋겠어요. 카프렛 이런 거. 그 다음에 self-esteem, strategy까지. 자, instead니까 반대되는 내용 나왔던 거겠지. 그것들을 피하는 대신에 여기서 them은 difficulty를 받아주는 거니까 them으로 받아줬던 거고요. 뭐 avoid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피해 아니면 직면해. 반대되는 어휘 있으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한 거긴 한데 헷갈릴 수 있어서 여기서 early, 일찍이라는 거는 부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expose에 대한 수식이었고요. 일찍 노출시켜. 그럼 이번엔 반대되는 부모들이요. 이번에는 그들이 부모들이겠지. 근데 어떤 부모들이냐면 avoid dealing with difficulties,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회피하는 부모님들은요 당연히 드러내겠지. 보여주겠죠. 부정적인 경로를요. 뭐하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삶에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정적인 경로를 보여주겠죠. 즉 안 좋은 경로를 보여줄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후부터 difficulties까지 한 덩어리 묶어서 those 꾸며줄 거고요. 얘도 문장 삽입 포인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avoid나 negative 정도 단어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둘 다 얘기했잖아. 좋게 영향 주는 거, 나쁘게 영향 주는 거. 그쵸? 그래서 either way 하면은 어느 쪽이든 이거든 저거든 이 뜻이죠. 그래서 이 either way 뭐랑 같은 의미라 그랬어? 결국에 둘 다란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both ways랑 같은 의미라고요. 양쪽 다. 자, 이거 다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모델링이. 모델링이 뭐야? 부모가 보여주는 거. 익스프레션 먼저 보여주는 거요. 그치? 그래서 그 모델링이 도움이 된다고요. 뭐 하는데? Set the stage, 장을 마련하는 거죠. 무대를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야. 뭘 위한? 건강한 자존감이나 아니면 그 자존감에 문제가 있거나 어찌 됐든 간에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그 무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승 가져오고요. 이틀부터가 진짜 주어였어요. 그 다음에 대부터 이까지 한 덩어리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이 모델링이었죠. 그치? 계속해서 사실은 같은 얘기하고 있었어. 여기에 우리 요 부분. 부모가 보여줘요. 부모의 행동이 영향을 줘요. 부모의 표현이요. 라고 그랬잖아. 이거를 깔끔하게 그니까 모델링이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헬프가 본동사인데 뒤에 set이라는 동사처럼 보이는 애가 나왔지. 왜라 그랬어? 헬프가 삼형식으로 쓰일 때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만 올 건데요. 이때 to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set이라는 동사 원형이 온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모는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엄마랑 자식 간의 자존감 수준에 대한 얘기였어. 앞에는 밑에 부분은 parents였지만 제일 첫 번째 문장은 엄마가 라고 나왔었지. 자존감 수준이 정적인 관계를 가져요. 즉 엄마의 자존감이 높으면 아이도 높아요. 였는데 근데 매드너 등등의 사람들이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시켰어.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가 어떤 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는지 그게 더 영향을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고요. 이 전달할 때는 말보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즉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죠. 두 가지야. 부모가 갈등을 잘 해결했어 그러면은 자존감 친화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부모의 갈등을 막 회피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자존감으로 이르는 부정적인 경로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고? 부모가 자존감 형성하는데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요. 간단해. 뭐? 부모가 문제 해결하는 것과 아이의 자존감은요. correlation.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요. 됐지? 여기까지 하고 싶은